저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. 같은 홍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달라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80년 전 이야기,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과거를 대할 때 사랑하는 정말 연인으로 그냥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리고 또 오빠를 대할 때 저한테 친오빠가 있는데 정말 우리 오빠를 대하듯이 그것도 사랑 오빠에 대한 사랑 모질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은서한테 구박을 하셨지만 그거의 시작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. 흔하게 우리 지금 TV 드라마에서도 보면 유치한 그 막장에서도 돈 내주면서 만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들에 대한 사랑의 시작인 거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것처럼 80년이 지나도 도전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홍도가 얘기하는 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 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렵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지금 많이 뭐 퇴색되고 순정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